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부터 그럼 안녕하세요. 다크비입니다. 네, 작업실이에요. 또이 작업실에 또 오랜만이죠. 저번에 엽떡 먹을 때 한번 켰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두 번째 작업실 브이라이브입니다. 밥안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 점심. 비비는 저녁 드셨나요? 아니, 오늘 점심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레슨도 있고 해가지고 그 주먹밥이랑 만두라면 먹었어요. 완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어두워? 원래 이런 바이브예요. 이거 비비랑 소통 좀 하다가 작업할 거좀 마치고 저녁 먹으려고요. 근데 오늘, 아니, 나 어제 새벽 3시쯤인가? 자면서 깼어요. 비가 그때부터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안 오대? 그래가지고, 아, 비 그냥 잠깐 왔다가 가나 보다 했는데, 또 아침에 나오니까 또 비가, 어우,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작업실 처음 봐요? 아, 진짜? 하긴, 근데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브이라이브 촬영이어가지고, 예, 생소할 순 있겠다. 옛날에 데뷔 전에 녹음, 미안해 엄마 타이틀을 녹음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듀서 팀들끼리 모여서 찍은 게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는 아예 이 작업실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생소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되죠. 제가 자주 올게요. 우산 당연히 챙겨왔죠. 나비 맞고 가라고? 이렇게 쫄딱 맞고 가라고? 염색. 또 염색, 그쵸. 염색하면 머릿결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도 지금 이게 조명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내 머릿결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네? 그렇지만, 예. 네. 상태는 괜찮습니다. 멀쩡해요.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단체 연습하고, 점심 빠르게 먹고, 레슨 받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브이에 켰어요. 그치, 머리 많이 길었지. 자기 전에 립밤. 자기 전에 립밤 발라요. 완전 치덕치덕 바르고 자요. 아니, 이게 활동이 있을 때 제가 원래 그런 립밤은 안 챙겨 바르거든요. 맨날 자기 전에 스킨 로션은 바르고 자긴 하는데, 입술에 그런 거를 신경 많이 안 썼는데, 뭔가
안 챙겨 보다 보니까 안 챙기다 보니까 입술이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립밤을 이렇게 막 왕창 발라놓고 잡니다. 그리고 그게 좋대요. 자기 전에 왕창 발라놓고 자는 게 좋다고 해요. 작업실? 나는 내 숙소도 그렇고 내 방도 그렇고 작업실도 그렇고 뭔가 나는 꾸미는 거는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하기보단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사실 숙소 와서 씻고 잘 준비하고 자고 또 나와서 작업실 오면 연습하고 작업하고 가사 쓰고 딱 그게 숙소와 작업실의 용도잖아. 근데 뭔가 이거를 꾸민다고 하니까 꾸며본 적도 없고 사실. 그래서 심플한 게 좋아요. 심플한 게 좋아. 운동 브이로그? 운동 브이로그 찍어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너 신곡, 위너 선배님들 신곡 들었죠? I love you. 너무 높아. 노래 좋더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맞아, 깔끔한 게 좋아. 숙소를 잘안 들어가긴 해요. 알아, 나도 알아. 잘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내 방인 걸? 어떡해. 그래도 내 방인데, 뭐.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나 요즘 그거에 빠졌잖아요. 경서님인가? 예, 네, 선배님이신가? 예, 네, 나의 X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완전 푹 빠졌어요, 요즘. 데뷔가 2020년이시네요. 똑같네요, 저희랑. 경서님이랑, 예. 네. 경서님의 나의 X에게라는 노래 좋아해요, 요즘. 그래서 나 어제 그거 듣고 잤잖아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 나의 X에게 너무 좋아요. 오늘의 TMI요? 있어. 내가 오늘 정신이 너무 없는 나머지 커피를 안 마셨습니다. 커피를 안 마셨어. 커피를 지금 이것도 물이에요, 물. 보이죠? 물을 안 마셨어. 아니 물이래. 알을 안 마셨어요. 알을. 마시겠습니다 이따가. 들어볼까? 내가 커버하라고요? 잠깐만.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막 노래는 아는데 연습을 안 해봐서. 같이 불러줄래? 같이 불러줄래요? 이거 맞죠? 오래듯이 만나는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나 뮤직뱅크
여기까지 여기지. 여기까지. 야, 잘 몰라요. 나는 이거를 아니 이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경서님의 음색도 있는데 가사가 헤어진 사람 아니에요? 맞죠? 내가 느끼기엔 헤어진 사람인데 그 헤어진 사람과 쌓았던 추억들이 너무 그리웠고 그 사건 그 추억들이 떠올라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가사를 안 듣고 들으면 신나요. 뭔지 알죠? 빠밤빠밤빰빰빰빰빠바바바밤. 이게 뭔가 슬픈 노래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 이런 노래 많더라고요. 되게 너 잘 가라 잘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나쁜 가사를 써도 곡이 또 그렇게 또 슬프지가 않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조승현 선배님, 조승현 선배님의 난 너 없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막 난 너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또 노래만 들어보면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뭔가 그런 노래들이 많아서 그치? 밝은 노래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 밝은 노래인 줄 알았다가 가사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맞아. 울보 소리 내줄 수 있냐고? 울보 소리가 뭐야? 울보 소리? 울보 소리. 으앙. 으앙. 저요. 저는 가사랑 멜로디 중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작업 순서가 멜로디를 먼저 떠올리긴 해요. 멜로디를 먼저 흥얼거린 다음에 그 멜로디를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가사를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발라드 노래 좋죠.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는 뭐예요? 들어올까요? 에? 없는데? 아니 그래?
해요. 오, 좋다. 이 노래 좋죠. 비투비 선배님 그리워하다. 짱이죠. 진짜 짱이죠. 지금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로. 노래 너무 좋은 거 너무 많네, 진짜. 노래 커버 올려달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성시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안경 끼고 왔어요. 아, 원래 시력이 안 좋아요? 나도 안 좋은데. 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도 있어요, 여기. 왜요? 나도 안경 있어요. 나도 원래 작업할 때는 이 안경 끼고 해요. 작업할 때이 안경을 끼고 합니다.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키위 좋아하죠. 키위 좋아하죠. 운동 루틴이 어떻게 되냐고요? 운동 루틴? 그냥 오늘 하루는 가슴 운동이다 하면은 그냥 가슴 운동 하는데 스트레칭 하고. 아니 지금 렌즈 안 끼고 있어. 미국에서 로즈를 듣고 싶었다고요? 이거는 비하인드로도 얘기를 할수 있겠다. 원래 미국 투어 투어 리스트라 그래야 되나요? 투어 리스트가 로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뺐어요. 왜냐? 로즈는 곡이 좋은데 가만히 서서 부르기엔 너무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안무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저희가 안추의 리믹스 활동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기도 했고 그걸 새로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것들도 해야 될게 많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하나하나 다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느라 로즈를 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즈가 뭐더라? 로즈가 뭐더라? 나와. 로즈가 뭐더라는 아니지. 로즈가 뭐더라는 아니지. 아, 안 되겠네. 아, 이러면 너무 서운한데? 장난이지? 장난일 거야, 그치? 로즈를 모를 수가 있다고? 에이, 장난이겠지. 아, 나 지금 충격받았어. 비비가 로즈를 모른다니. 불러달라고요? 또다시 사랑에 빠졌다. 저 달도 우리를 비친다. I just only for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맘 여전히 lonely, lonely, alone. Oh no, I don't wanna go back.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뭘 사냐고요? 미국에서
러쉬라는 가게를 가서 정말 이거는 진짜 내 인생템이다. 내 인생의 탈그 뭐라 그러지? 약간 좀 향기? 향기가 좋은 탈취제가 되겠다. 그래서 샀어요. 사서 다음 공연이 있는 장소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그거를 캐리어에 안 넣고 백 쇼핑백 거기에 넣고 그냥 제가 들고 탔어요. 내 검문소에서 딱 걸리더니 그대로 쓰레기통 행으로 향했습니다. 용량이 많으면 안 된대요. 비이분들도 해외를 가신다면 용량이 많은 액체는 가져가시지 말고, 만약 있으시다면 캐리어에 꼭 넣으세요. 아셨죠? 지금 벌써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비행기를 뭐 액체를 뭐 상관없이 들고 타도 되던 시절에, 그때 이제 발화점이 잘 붙는 액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또 검사한다고 해요. 뭐 슬프지만 한 5번 정도 뿌렸거든요. 무슨 향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더티밤? 본것 같은데. 아, 더티 스프레이? 또본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때 항상 액체는 꼭 생각을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요? 저다 좋아해요. 전다 좋아합니다. 그 쿠쿠카카가 뭐예요? 쿠쿠카카가 뭐지? 과자? 과자 이름? 쿠쿠. 마라탕 좋아합니다. 아, 마라탕 좋아하죠. 지금 나 있는데? 이게 이거를 보여줘도 되나? 보여주면 안 이거 그 W 알아요? W? W 건데, 에이프릴 코튼 향 쓰고 있어요. 저 이 냄새 좋아해가지고, 가서, 사서, 이만한 거 하나랑, 요만한 거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쓰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W, W. 이게 또 가격도 괜찮고 또 향도 되게 오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쓰고 있던 거긴 한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또 올리브영 가서 또 샀어요. 난이 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여줘도 돼? 아, 요거 알아?
이거 알아요? 이거 쓰고 있어요. 요즘 숙소 안 가냐고요? 예, 네, 작업하느라고 못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오늘은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마무리 좀 할 게 있어서 조금 마무리하고 이따 들어가려고요. 노래 불러도 돼요. 부르세요. 노래 불러도 돼요. 다른 향은 다 써가지고 지금 이것만 쓰고 있어요. 아, 되게 많아? 아, 이거 많이 쓰는구나. 맞아, 근데 이거 옛날에 좀 유명했었어. 디제이 테오 렛츠 고. 디제이 테오 갑니다. 비가 오잖아요. 또 저녁 시간이잖아요. 비비 나랑 듀엣 할래? 나랑 듀엣 할래요? 어때? 괜찮지? 나 비비랑 듀엣 하고 싶었어, 갑자기. 듀엣? 오케이, 렛츠고.
불렀어? 불렀어요? 나는 비비가 불렀을 거라고 믿어. 불렀을 거라 믿어요. 'Cry for Love'? 그 진짜 높잖아. 안 돼,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Cry for Love'도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 노래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이 노래는 생각도 못 했어요. 이거 되게 높아요. 나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 아니,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 듀엣곡을 아까 방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캔디도 좋죠. 버블로 불러준 곡? 아, 아이유 선배님 곡이에요. 아이유 선배님 곡뭐 있지? 그 겨울잠. 이유삼 겨울잠. 나이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불러봤지 좀 이따. 아, 뭐야 자꾸 이게 어떻게 노래 브이앱이 되어가네? 어, 12:45 좋죠.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m picking up, but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아이고, 오랜만에. 그러면 그 미국 투어에서 어디였지? 시카고에, 아니 시카고 아닌데 아틀랜타였나? 댈러스에서 잠깐 불렀던 곡이 있거든요. 팝핀 아세요? 그때 잠깐 불러드렸는데, 우와, 반응이, 이야, 아니, 물론 백현 선배님의 곡인 것도 있지만,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너는 들을수록 자꾸 좋아지는 노래 보고 또 봐도 귀여운 사랑스런 영화 같은데 커플들의 클리셰 변해진 사이는 너무 위험해 Oh, no 그런 얘기 내겐 좀 시시한 소리 같아 Oh my 더 반짝이는 너 Girl I know what you wanna do wanna do 얼마만큼의 시간을 넣어야만 사랑인 걸까 나를 믿고 와 We are about to change our life Yeah.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랑하듯 떠들고 티내진 않을게 oh. Baby let's go crazy oh. 시간은 너무 짧지 모두 가난 듯해 넌 날 다들 낭만이 필요해지 On my 텅 빈 내 페이지 채운 너 Girl I know what you wanna do wanna do 내 손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너라니 Let me do my thing wow. 아니 왜 하면서 재밌지? 아 하면서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왜 이렇게 웃겠지 오늘?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뭔가 웃겼어요. 아 재밌네. 아니 너무 아유 웃겼어.
아니 뭐야 무슨 아니 나 저거야? 그럼 신청곡 받는 거예요? 펜타곤 선배님 노래 들을까요? 뭐 들을까요? 뭐 들을까요? 펜타곤 선배님의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이 비가 내리 잊고 있었는데 좀 슬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따로 들어볼게요. 네. 아까 두올랏 두올랏 좋죠. 두두 오나 나 Do or not 상관없어 No matter what you say yeah, yeah. 말 좀 해 말 좀 Do or not 며칠째 똑똑똑똑같아 너의 말을 곱씹어 난 늘 그렇게 다물고 I don't care about you 밀어내지 또 calling And you look like the rolling stone 잘했다 근데 난 정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날 보면 멍 노래 좋죠. 아까 봄눈도 나와서 봄눈도 들어볼까요? 봄눈도 좋지. 야, 너무 좋아 이거 진짜. One, two, three, go! 기대해봐도 되죠 느낌이 좋아 놓칠까 순간 그게 그렇게 좋더라 하늘이 맑도 안 되게 예쁘더라 그 모든 순간에 날 떠올려서 흐르러지게 피어나는 꽃 같아서 봄눈이 올까요 네가 좋아 좋죠. 펜타곤 선배님들 중에 아 최애 노래 뭐냐고요? 아 당연히 빛날이죠. 널 사랑하는 찌질이 꽃들이
오늘 거의 선배님들 노래 다 하겠는데요? 빅톤 선배님 얘기가 나왔는데, 하울링보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빅톤 선배님의 5월에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버스 타면서 퇴근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회사 없고 이제 성인이 돼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퇴근을 할때 버스를 타면서 맨날 듣던 노래였습니다. 들어볼까요? 너무 좋아. 난 너 없이 오케이. 그립다. 내가 너를 떠난다. 아무런 인사도 못한 채 너를 두고 간다. 참는다. 네가 보고 싶다. Yeah. 네 곁에 더 머물고 싶다. 무엇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던 우리의 이별도 결국 본 밤이 불어왔죠. 다시 사랑하니 real life 여전히 난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변치 않게 선택의 연속이.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진짜 출근 퇴근 떠나서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이 노래를 끼면서 살았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볼륨 줄여달라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DJ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난 너 없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노래, 진짜 좋은 노래 너무 많아, 진짜. 계속 나와. 잠깐만. 맞아요, 이거? 아니,
아니 계속 나오는데? 뭐 계속 가야 돼? 아 오케이 하나 발견했어요. 아는 노래 기현 선배님의 보여줘? 이거 옛날에 그 버블 할 때 연습한다고 올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자 꿈을 꿔 꿈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Like 설렘 속 잠에든 눈 뜬 순간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 Oops 전율 같은 놀라운 이 느낌 자유로워 뜨겁던 내 삶에 여유로워 잊고 있던 떨림 I can feel it 꿈꿔왔던 paradise so beautiful 아, 이 노래 좋죠. 랩이요? 네, 가능하죠. Yo, microphone check. Yo. Hey, what's up? 어. 계속 올라와. 어이구. 계속 올라오네. 아, 오케이. 화요일 알죠. 아, 챔백시 선배님의 화요일 알죠. 제가 또 이 노래 또 좋아했거든요. 안 좋아한 노래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좋아했습니다. Hey there, don't move. 내 눈에 너를 담아내는 중이야 싫지 않은 표정 That's the key 내 지친 하루의 끝엔 너만 보고 싶으니까 네 생각이 매일 움트다 작은 감정으로 도달나 어느새 내 몸속 깊숙이 난 자라나 봐 바라보기에는 모자라 손이 닿아버린 그 순간 네가 내 맘속에 피어나 So baby Can I be your boyfriend? Can I 네가 알지 못한 세상 알려주고 싶어 So baby Can I be your boyfriend? Can I 네가 원한다면 그걸 전부 주고 싶어 Oh baby Oh baby 너의 향기가 내게 흠뻑 배일 수 있게 Oh baby 어. 아니 이제는 뭔가 이제는 계속 노래가 아니 왜 자꾸 댓글로 그 노래만 적어주는 거예요? 나 그 댓글도 좀 읽고 싶어. 노래만 적어주지 말고 아니 뭐 노래밖에 안 적혀져. 아 나 딱 댓글 좀 좋아. 아 댓글 좀 너무 좋다. 고마워요. 성시가 잘생겼다. 고마워. 난 이런 걸 원했어. 아니 쉬지 말고 노래 틀어달라고.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왜 안 읽어줌? 읽어줄게. 뭐라고 올렸어? 기다려봐 잠깐만.
나의 작은 멜론 고마워. 그 밑에 비투비비 선배님 그리워하다. 아, 오케이. 네, 저는 얘기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겠어. 이럴 거야? 어? 공카에서나 버블에서나 날 이렇게 놀리더니 이제는 브이라이브에서도 이제 날 놀리는 거야? 그리워하다 말고 요즘에 나오신, 요즘은 아니고 그 조금 지난 노래를 틀게요. 저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오늘의 점의 추는 비가 오니까 김치찌개. 어느새 흐려진 수많은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씩 꺼내보죠. 그래 그랬었지 우리. 여전히 아직 너야. 괜찮다고 위로된 노래.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아직 너의 소리가 들려.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가슴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문을 내. 목이 터지도록 널 부를게. Yeah. 설레었다. 오케이. 가사 슬프죠. 근데 그리워하다도 슬픈 노래 아니야? 그리워하다도 슬픈 노래인데? 아니, 그리워하다도 슬픈 노래잖아. 아,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 풀파티. 오케이, 렛츠고. 아, 이건 동일이 걸로 갈게요. 아, 그건 아닌가? 동일이 거 듣고 싶지만 그래도 선배님 노래 듣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해줘야 되는데 이거 또 이제. This is how we do. Yeah, this is how we do. E.G. in the place to be. I get break girl.
여기까지. 아, 진짜. 어, 오늘 브이라이브가 끝나면 저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네. 오, 오케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아, 요즘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이불 덮고 자진 않아요. 네. 그냥 이불을 차겠습니다. 이불을. 네, 이불을 차겠습니다. 네. 어, 오케이. 이제. 아니, 왜 계속 못 나오냐고. 어, 요새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느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거든요. 아니 이제 태호 DJ 오늘 비 오는 날인 태호 작업실에 있는 태호 DJ의 방송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아, 누가 방정각 잡냐? 말투 봐. 어, 저녁 챙겨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요. 아무튼 저로 인해서 예, 오늘 뭔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다행이고 비가 왔는데 빗길 좀 항상 조심하고. 칼퇴근이 뭐예요? 칼퇴근이 뭔데? 나 오늘 제육 안 먹었어. 나 오늘 그 참치 치즈 주먹밥이랑 만두라면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들어볼까요? 초침 소리는 분명히 잘 들리는데 정신없이 쉴새 없이 이랬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점심시간도 멀었다 이거 노래 추천하는 사람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너무 웃겨. 아, 이 노래 좋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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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세요.
야금 먹고 싶어요. 퇴근하세요.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웃겨. 아, 진짜. 아, 웃겨. 아, 아무튼 비비 덕분에 행복한 브이라이브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몰라, 야금야금이 들리더라고. 나도 몰라. 야금야금이 들렸어. 이제 우리는 아쉽지만 오늘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칼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보고. 아니, 나 원래 오늘 이렇게 웃었던 적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항상 비비랑 뭔가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보이진 않아도 되게 많이 웃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 비비랑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아무튼 재밌어요. 고마워. 아무튼 가볼게요. 마지막 가기 전에 캡처 타임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약간 DJ처럼 DJ 느낌 나게 해주세요. 자, 오늘 DJ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알았어. 됐다. 이제 가볼게요, 비비. 다음에 또 만나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일찍 자요, 비 많이 오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안녕. 사랑해. 안녕. 잘 자. 너무 잘 자기 했는데, 너 이른 시간이니까 누워서 좀 뭐 좀 하다 자요. 알았죠? 안녕. 빠이. 또 봐. 안녕.